이번에는 제니럴 케이크를 공립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법으로 만들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더운 믹싱 방법이라든지 찬 믹싱 방법. 그러나 거품체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반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더운 믹싱 방법이다. 더운 믹싱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란을 믹싱볼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차린 거품을 이용해서 풀어주겠습니다. 계란이 딱 틀어지면요, 계란 표면에 잔 기포들이 생깁니다. 이 잔 기포를 보고, 아, 계란이 다 풀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설탕, 소금, 물엿을 한꺼번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저으면서 균일하게 혼합을 시킵니다. 균일하게 혼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요, 계란이 익습니다. 계란에 설탕, 소금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요, 뜨거운 물에다가 올려놓고 천천히 온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탕의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중탕의 온도는 겨울에는 54도 정도 맞추시고요, 여름에는 43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중탕 온도를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43도까지 온도가 올라왔으므로 믹서기에 장착하고 거품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믹싱볼을 믹서에 장착하고 휘퍼를 회전축에 건 후에 고속으로 돌리겠습니다. 거품은 85에서 90% 유지가 좋고요, 나무젓가락으로 찍었을 때 천천히 떨어지려고 할 때가 적당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85에서 90이 되겠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찍어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죽이 매달리면서 천천히 떨어지려고 할 때, 떨어질 때, 이 상태를 85에서 90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속으로 휘핑을 하다 보면 거품체가 거칠어집니다. 자, 2단으로 돌려서 거품체를 균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체가 균일해지면 바닐라 향을 가운데다 집어넣고 1단으로 저속으로 천천히 섞어주십시오. 1단으로 바닐라 향을 균일하게 섞고 난 후에 믹싱볼을 탈착하여 작업대 위에다 놓고 가루를 섞으면 되겠습니다. 자, 가루를 섞고 난 후 우유를 넣어서 가볍게 섞어주십시오. 이때 우유는요, 차가운 우유를 그냥 넣지 마시고 반죽 온도에 맞게끔 반죽온도에 맞게끔 조절해서 넣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우유가 가볍게 섞였으면요, 팬닝을 해주십시오.
찬 다음에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무늬 반죽은 안 됩니다. 적절하게 계란에서 소를 집어넣고요. 거품이 꺼지지 않게 들어 올려주십시오. 들어 올려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 올려서 계란의 색소와 반죽이 섞이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색과 이 정도의 상태면 좋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미리 만든 짤주머니, 종이 짤주머니에 반죽을 붓습니다. 혼자 짤주머니에 무늬 반죽을 넣기가 힘드니까 약간 좀 많이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만들고만 넣고 다시 한번 때리고 얘를 그리겠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그어줍니다. 이 표피만 살짝 그어주시고요. 이 그었을 때 간격은 2.5cm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때리지 마시고 오븐에 넣으십시오. 때리면은요, 무늬가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때리지 마시고 물을 뿌려주고 물이 스며들면요, 잼은 200g이 정량입니다. 200g을 전부 넣으시고요. 스크래퍼라든지 혹은 스파츄라 혹은 고무주걱으로 균일하게 발라주십시오. 끝자락은 살짝 남겨두겠습니다. 잼이 이렇게 밀려나오면서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남겨두고요. 이쪽은, 안쪽은 좀 확실하게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는 말기가 좀 어려우니까 끝자락을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말기에 용이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용해서 눌러주시고요. 가볍게 조여주시면 마늘날 마늘바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얀 그 종이 위에다가 옮겨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기가 끝난 제1월 케이크를 자, 옮겨서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만 정도 잘 말아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올려서 놓고요. 자, 이제 가운데 말릴 정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잘랐을 때 잼이 흘러나온다든지 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공간이 생겨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을 때 잼이 흘러나온다든지 혹은 구멍이 너무 크게 생긴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말기 바랍니다.